오늘 국민의힘에서 토론회 대신 비전 발표회를 했습니다. 우리 홍카콜라께서 야, 뭐 이거 뭐 초등학교 학예회 같아서 뭐 토론도 없고 쪽팔립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재원이의 입은 내년 3월까지 묶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면서. 노골적인 친박이 윤석열을 지원한다. 그래서 김재원이는 내년 3월까지 입을 묶어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게 어디서 열렸냐면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렸어요. 근데 비전 발표회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저기 자기가 비전을 얘기하는 건데 윤석열도 얘기하는데 저는 윤석열의 오늘 비전 발표회 내용을 제가 좀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살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자 박근혜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박근혜랑 똑같아요. 윤석열의 부동산 정책을 봤더니요. 다 푼데요. 그냥 얘는 줄푸세.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 줄푸세라고 들어봤죠. 그래갖고 뭘 비전으로 얘기했냐. 정치에서는요,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부 개입으로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작은 정부 시장의 중심으로 나가겠다. 그리고 재정 포퓰리즘도 즉각 중단하겠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지금 전 세계가 가장 강력한 정부의 힘이 필요한 시기인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자, 취약계층에서 생사가 걸린 전쟁이다. 여기까지는 인정합니다.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할 것이다. 빈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지금 어려워도 밥을 못 먹고 살 정도는 아니거든요. 빈곤과의 전쟁, 이런 거는요, 개발도상국이나 1970년대, 그쵸? 1970년대, 80년대라고 얘기하는 건데,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할 것이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빈곤과의 전쟁이 뭐냐? 자영업자 소상공인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거리두기 방역 체계를 과학적 합리적으로 조정해 이분들 생업활동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도록 하겠다.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취임 100일 안에 확실하게 가동하겠다. 채무 조정 등 금융지원 손실 규모에 따른 충분한 보상 지원 조세 감면 세제 지원을 할 것이다. 실업수당 지급 기간을 획기적으로 연장해 실업 상태의 노인분들을 재취업할 때까지 생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겠다. 방금 얘가 뭐라 그랬냐면요. 그 위에서 재정 포퓰리즘도 즉각 중단한다고 했잖아. 그렇죠? 방금 미래 청년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재정 포퓰리즘을 즉각 중단한대. 근데 갑자기 채무 조정, 충분한 보상, 조세 감면, 세제 지원, 실업수당 지급 기간 연장, 이거는 뭘로 하는 건데? 이거 재정으로 하는 거 아닌가? 어? 앞뒤가 안 맞아 그냥. 그래갖고 이게 뭔 말이지? 난 이게 뭐지? 가족의 생계 지원도 하겠다. 오, 그래. 이거 참 되면 좋겠다. 라고까지는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윤석열 정부에선 조국도, 드루킹도, 김경수도, 추미애도 없을 것이다. 정치 권력이 불법과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사법기관에 압력을 가하고 흔드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하고 대통령 측근이 여론조작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래서 이게 하나가 빠졌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윤석열이 없을 것이다. 그쵸? 윤석열 정부는 탄생도 못할 것이고, 응? 난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현안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권에 경고한다. 언론 자유를 말살하는 언론중재법을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끝내 처리하면 엄청난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게 뭔 말인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 집값 반드시 안정시키겠다. 그래서 봤더니 어떻게 안정시킬 것이냐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법으로 집에 관한 세금은 내리고 규제는 풀고 공급은 늘리고 응?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기도였던 줄풋세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가 줄풋세거든요? 거의 남자 박근혜야 그냥 집에 관한 세금은 내리고 규제는 풀고 공급은 늘리겠다 그러면서 재정 포퓰리즘은 즉각 중단하겠다 이게 뭐지 그래서 내가 보니까 윤석열의 뭐 비전이라고 얘기하는데 비전이 보이지 않아 내 눈엔 비전이 안 보이는데 비전을 발표해 그래서 저는 그 윤석열의 비전은 빈곤과의 전쟁 응? 윤석열은 비전이 아니라 윤석열의 앞날은 감옥이다 윤석열은 감옥 가지 않기 위해서 대선에 도전했다 전 그렇게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이 응? 좀 왜 도대체 왜 이러시나 응? 그냥 그랬더니 그냥 웃겨요 더 웃긴 거는 적어도 매너들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언론들을 통해서 봤겠지만 자기 얘기만 5분인가 하고 그냥 간대 다른 후보의 얘기를 듣지 않는데요 그냥 지 혼자 5분 얘기하고 다른 후보 얘기하든가 말든가 다 간대 어? 이게 뭐야 응? 아니 도대체 아무리 누가 써줘도 응? 참 안타깝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얘기 했죠 유승민이 장점이 많은 사람인데 또한 약점이 있다 그 약점은 뭐다? 코어 지지층이 없다 홍준표와 윤석열 홍준표와 유승민의 가장 큰 차이는 홍준표는 부정적 이미지도 있지만 홍준표는 코어 지지층이 있다 그래서 유승민은 조만간 굉장히 세게 나올 것이다 그쵸? 제가 이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는 분 있죠? 유승민이가 엄청난 세력을 키우고 있고 내가 보면 제가 보면 홍준표 대 유승민의 싸움이 될 것이다 근데 유승민이가 굉장히 연약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유승민이가 오늘 뭐라 그랬냐 민주당 후보 박살나겠다 이거 유승민의 언어에서 나올 말이 아니죠 그쵸? 유승민의 입에서 원래 뭐 민주당 박살나겠다 이런 말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제가 예상한 대로 유승민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세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워딩 자체가 이제는 어떤 윤석열이라는 코로나19 전 세계적으로 좀 마초의 시대 그쵸? 지금 유승민이는 강함이 없거든요 부드러움은 있을지언정 남들이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봤을 때 민주당 후보 박살을 내겠다 이런 건 유승민의 워딩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면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과연 언제 토론회에 임할 것이냐 홍준표는요 계속 제가 듣기로는 윤석열이 그냥 토론회 한 두세 번 하면 그냥 끝나지 않습니까 돌고 돌아 나 아닙니까 나 그냥 홍준표는 자신 만만해요 그냥 윤석열은 에게 홍준표가 뭐라 그랬냐 윤석열이 통합을 강조했어요 이념으로 갈라졌다라고 얘기하니까 갈등을 일으킨 사람이 누군데 윤석열이가 통합을 얘기하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있으면 내가 역전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보시면 국민의힘 지금 아주 웃긴
대선 토론회 없는 대선 경선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결국은 여러분들 국민의힘의 경선 방식은요, 민주당은 결선 투표 2명, 만약에 50% 넘지 않는 후보가 있으면 결선 투표로 가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4명이에요. 4명. 최종 후보가 4명이에요. 최종 후보가 4명이기 때문에, 현재 윤희숙이가 지금 도망갔기 때문에 13명 중에 12명이 됐죠. 그래서 이제 12명 중에 4명을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12명 중에 4명은 뭐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그 다음에 뭐 원희룡 정도?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힘의 토론이 아마 시청률이 가장 높을 거예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윤석열이 토론한다 그러면 제가 보면 아마 시청률이 제일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 한 11월, 적어도 12월까지는 버텨줘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과연 윤석열이 12월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걱정입니다. 예.